레니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고 매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택배 개봉기를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6월이 됐죠? 6월이 되면 레고사에서 각종 신제품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신제품들 몇 개 주문을 해봤고요. 또 그 외에도 단종된 제품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택배가 많이 쌓여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픈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 이렇게 네 개의 박스가 왔습니다. 두 개는 카톤 박스고 두 개는 토이저러스에서 온 박스. 입니다. 자, 이제 이 조금 지저분한 박스부터 여러분과 함께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라라라란. 우와, 이거 거의 공홈에서 받은 그대로인 상태인 깨끗한 제품이죠. 짠! 10230 미니 모듈러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레고매니아님은 뭐가 주종이세요? 하시는데 모듈러 그리고 슈퍼히어로즈를 주로 모으고 있고 원래는 스타워즈 UCS도 모았는데 너무 좁아서 요즘 UCS는 조금 접는 추세예요. 이 모듈러를 모으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단종돼서 저 우주로 간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카페 코너나 뭐 그린그로서 이런 제품들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들은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이것도 근데 2012년에 출시된 제품이라서 이미 단종된 제품이고 당시에 99,900원이었는데 현재는 제가 온라인에서 구매했을 때 125,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리뷰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박스 칼로 싹 잘라주고 짠! 두 개가 들어있네요. 이거 겉에 뽁뽁이도 뜯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짜라란. 75945 익스펙토 페토로눔. 네,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저한텐. 요거 제품 같은 경우는 29,900원 비교적 저렴한 제품이고요. 요번에 해리포터 시리즈가 5가지가 나왔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제품입니다. 요거는 토이저러스에서 29,900원 다 주고 샀는데 아마 제가 뭐 카드를 쓰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청구 할인이 아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75946 트라이위저드 챌린지입니다. 요것도 요번에 해리포터 관련 신제품 품이죠? 네, 49,900원인데 이것도 토이저러스에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박스입니다. 쫙, 뿅. 75957 나이트버스입니다. 이 제품도 너무 이쁘게 잘 나왔죠. 해리포터 관련 신제품이고요. 가격은 59,900원입니다. 왜 따로 이렇게 주문을 했냐 하면 가격대별로 적용할 수 있는 쿠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7만원 이상 뭐 5천원 그리고 5만원 이상 뭐 3천원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 있다고 치면 그걸 나눠서 구매하면 두 번의 쿠폰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구매 해봤습니다. 요 녀석도 최대한 빨리 여러분께 리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홈에서 주문한 제품들이 왔습니다. 우와. 영수증은 가라! 뿅! 아주 작은 제품이죠. 60224 위성 서비스 미션입니다. 요번에 CT에서 이 우주 관련 시리즈를 많이 내놨더라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일 작은 제품인 요 위성 서비스 미션부터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워낙 작은 제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너스 영상으로 업로드가 되지 않는 날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그 다음은 70842 에미세 로봇입니다. 레고무비 2 제품들을 요즘 좀 제가 리뷰를 안 했죠.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2인원 제품이에요. 에미세 소파 3단인가요? 뭐 어쨌든 그 소파로도 변신이 가능하고 이렇게 로봇으로도 변신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 입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이번 레고무비 2 제품 중에서는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요. 가격은 44,900원이었습니다. 뿅! 75947 해그리드의 오두막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죠? 이번 신제품 중에서 해리포터 신제품 중에서 그래도 좀 큰 축에 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옛날에 해그리드의 오두막이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나이트버스도 나온 적이 있지만 저는 옛날 해리포터 시리즈를 조립해보지 못해서 이걸 한번 꼭 조립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89,900원. 여러분께 조만간 리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을 것 같죠? 하지만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뿅! 40335 우주 로켓 타기입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요 밑에 보시면 레고 아이디어스라고 조그맣게 써 있거든요. 원래 아이디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이렇게 디자인해서 올리면 투표를 거쳐서 제품화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139,900원 이상 구매하시면 요거를 증정해주는 증정 행사가 있어요. 근데 요거 특이하잖아요. 일단은 뭐 제품으로 출시가 안 된다면 요걸 구할 방법은 요 프로모션밖에 없거나 아니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거나 개인 간의 거래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전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돌아가는 기믹, 이게 돌려주면 이게 움직이거든요. 아이들 놀이기구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139,900원 넘게, 살짝 넘게 구매를 해서 이걸 받았습니다. 이것도 얼른 리뷰해서 여러분께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반기에도 다양한 신제품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매한 건 거의 해리포터 위주지만 시티, 뭐 크리에이터, 뭐 다양한 제품들 제가 또 구매를 해서 여러분께 선보여 드릴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랜만에 선보여 드린 택배 개봉기 레고 하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